사랑해 아빠들. 야 나도 트럭을 처음 쳐본다. 진짜 동료처럼 반겼네. 그리고 배짱이처럼 이렇게 노래해준 건데 이렇게 바로 확 내려갔고. 좋다. 야, 우리도 이렇게 전성기가 있었는데 활활 타오르는 정말 뜨겁고 열정도 넘치고 진짜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막 웃겨주고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 그게 2002년이죠? 2002년 그때 폭소 클럽 했을 때. 근데 결국은 이 불도 꺼지지, 그지? 꺼지는 게 계속 타오르면 좋은데, 아, 이게 꺼지고 있어서. 근데. 너 알잖아, 형. 네.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 받고, 수술 지금 두 차례 하고, 너도 수술 했잖아. 나도 갑상선 수술했지. 그치, 응.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불을 보니까 평생 타오를 것 같은데 이게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모닥불이 활활 피는 모습이 한희진이의 그 전성기 때 모습이었고 그 불이 조금 있으니까 결국은 사그러들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조금 그 감정이 불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지금 처지하고 너무 비슷하게 느껴져서 아, 이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안 싸울 줄 알았잖아, 그치? 너랑 듀엣 생활을 하면서 안 싸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중간에 지금은 많이 후회를 그때 나도 많이 뉘우치고 후회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싸워서 우리가 헤어질 뻔도 했었고 참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게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번 푹 이렇게 경험해보고 나오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나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사람들한테 밝은 웃음 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었는데, 너무 돌아서 이제야 이제 그걸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제일 처음에? 뭘 어떻게 만나? 네가 방송국에 기타 들고 와갖고 네 기타 치는 거 보고, 야, 너 뭐 할 줄 아냐? 네가 그때 뭐야 그 엘비스 프레슬리인가? 그 저기 신문판에서 부른 노래 있었지. 생각나니? 그럼 뭐 생각나? 아니, 기타 치면서 내가 놀기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신문을 팔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 그래서 형한테 딱 1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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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100원이요 아 팔까 말까 100원이요 yeah. 아 스포츠는 200원이요 땡큐 이랬었지. 네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야 그러면 너 루이 암스트롱이 신문 팔면서 부른 노래 알아?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날 아침엔 주간 저녁에 속한 일주일엔 주간 달달이 월간 처음 세 달간은 공짜로 봐요. 말도 안 되는 게. 근데 그때는 야. 진짜 뭐 했다 하면 관객들 뭐 대박이었었지 뭐. 엄청 좋아했었지. 맞아. 아 너무 좋다 너무 그래. 좋았어. 어쨌든 우리 네. 열심히 하자. 자 다시 이번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다가 우리가 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좀 형 이제는 서로 베이스가 달라졌잖아. 그때 막 뭣도 모르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인생의 삶의 의미도 어느 정도 깊이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뭐 역경이 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찐캠퍼 때문에 우리가 더 좀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고 나도 정말 오늘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화이팅하고 우리 하나 둘 셋 화이팅하고 화이팅하고 또 내일 아침 또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가자. 이제 너무 많은 걸 저는 느끼고 환희 형도 그렇고 아 뭐 서로 몰랐던 오해했던 부분들이 다 풀렸어. 이 팀캠퍼 첫날 이 하루를 통해서 예전에 둘이 함께 있을 땐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너무 막강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어디든 어느 험지든 두렵지 않다. 네, 기대가 더 큽니다. 과거로의 레트로? 백투더퓨처의 역할이 그 불멍? 우리가 만났을 때가 되게 궁금했었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야 역시 우리는 기타 잡고 노래하고 서로 장기 보여주고 이게 환희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그냥 우리 오늘 처음 이게 이런 캠핑 처음인데 어떻게 빨리 자 조금 얘기 좀 하다 자. 야, 빨리 자자. 이거 소리 너무 좋잖아.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이게 다 좋은데 네 소리가 안 좋아. 빨리 자. 이거 어떻게 자 이거 이 방을. 아우 자자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얘 또 어디 갔네? 배고파. 가면서 뭐 있냐? 황태, 오케이. 아침에 배고픈데 좀 늦게 일어나갖고. 좀 요리를 같이 해야 돼도 진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아침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 트리플 A.
그러니까 되게 꼼꼼해요. 되게 꼼꼼하고 챙기고 완벽주의자. 아,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저는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진짜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 너무 좋다. 아, 바로 캠핑장 밑이 바로 계곡이에요.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물장구도 치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제가 바위 위에서 약간 명상을 좀 했어요. 아, 이 자연의 고마움을 좀 느꼈죠. 이게 뭐 언제 이런 걸 또 즐겨요. 진이야! 밥 먹자! 오늘 아침은 여기 특산물인 황태를 이용해서 주먹밥. 이 황태를 이제 믹서기로 곱게 갈은 다음에, 이게 이제 곱게 갈은 거고, 이거를 후라이팬에다가 약간 수분만 없어질 정도로만. 아, 그래? 수분만 없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아, 바싹 잘 말렸네. 수분만 날아갈 정도로만. 어. 그래야지 이제 주먹밥 만들기에.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 역시 환희 형 성격답게 일어나서 탁 세팅해갖고 또 식사 친히 또 챙긴다고, 동생 챙긴다고. 나는 그거를 옛날에는 지 혼자 밥 먹으려고, 지만 맛있는 거 먹고. 나는 환희 형은 그렇게 본 거야. 항상 이기적으로만 봤는데, 아, 날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탁 해주는 건 보면서 많은 게 풀렸다는가요? 많은 게 풀렸어. 이제 밥하고 같이 이제 버무려주면 돼. 간단하지? 어, 이거 해먹기도 집에서도 지금 뭐 한 1, 2분, 2, 3분도 안 됐어. 자, 마구! 마구! 어구, 아까워, 형태 아까워. 간을 와, 맛있네. 간 딱 맞는데? 맛있네.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뭉쳐서 주먹밥 박식으로. 하나나야? 동해바다, 이게 동해바다 돌고래. 오, 동해바다. 삼등 삼등 왕열차 이차를 타고. 하트! 야, 형! 하트! 하트! 눈살!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트! 눈살! 자, 이렇게 해서 주먹밥은 다 완성이고요. 아, 맛있겠다! 와, 아침에 이게 딱 탄 국물하고 이 황태 주먹밥하고 딱 어울릴 것 같아. 아, 우리 형 환희 형 많이 줘야겠다. 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태 주먹밥 그리고 어묵탕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자, 나는 요거. 아, 형. 이게 하트 모양으로 내가 만든 건데, 네. 여기 우리 찐캠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먼저 우리 사이좋게 반반씩. 아,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진짜 형. 건배. 어, 건배. 맛있다. 맛있다. 형 국물도 먹어. 형이 하트면은, 자, 이게 동해바다 핑크고래. 야, 이게 환희고래. 환희 형은 좀 더 커. 오. 그리고 여기는 진이고래. 자, 우리 또 건배 뽀뽀. 형.
고소하다 고소해. 아 맛있다. 아침 요리는 그렇게 간단한 레시피로 어떻게 그렇게 아침을 간단하게 준비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나?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집에 가서 애들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요. 못하는 게 없어. 에? 환희 형이 요리를 그렇게 잘하나? 먹으니까 너무 담백하고 양념도 그렇고 아니 요리를 그렇게 잘해? 한마디로 굿인 것입니다. 굿이었어요. 한마디로 굿. 아 바람이 벌써 물가에 오니까 시원하잖아. 아 물소리 좋다 진짜. 우와. 우와. 오 엄청 차다. 엄청 차. 와. 시원하죠? 응. 오 진짜 시원하다. 자 여기로 이렇게 해서 절로 갈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와. 이게 힐링이네, 이게 힐링. 아, 다른 게 힐링이 아니네. 아, 시원하다. 바람도 부니까. 추워. 추워요? 추워. 자, 우리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좀 이런 데로 와줬어야 돼. 우리 자체에서 좀 힐링을 했어야 돼. 텅 마음이나 뭐 머리나 복잡한 마음 다 비우고 갑시다. 그러니까. 어? 야, 내 신발! 야, 내 신발! 야, 신발! 신발! 어, 진짜? 신발! 야, 내 신발! 어, 진짜? 어. 내 신발! 저 새로 산 거 아니야? 저 갖다 줘. 신발 좀 갖다 주세요, 신발. 신발 못 찾았죠? 와. 어쩔 수 없지. 내가 대신해, 형. 어? 이 신발, 이걸 보상을 내가 해줄게. 더 좋은 데로 가자. 더 좋은데? 더 아주 건강에도 좋은, 이 시원함 이상 더 좋은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풀어줄 수 있다, 이거. 그래, 풀어줄 진짜로? 수 있어. 가보자. 너 믿고 가도 돼? 아우, 씨. 다 준비해놨어, 내가. 아. 가자. 아! 사기는 자작나무 숲. 오, 여기 야, 여기부터 입구부터 냄새가 달라. 아, 이 자작나무 향이 있네. 아, 되게 좋다. 와, 아, 아니 이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해서. 와, 와 이게 70만 그루라 그랬지? 어마어마하다. 빽빽하게 진짜. 그 여기서 느끼는 그걸 뭐라 그러지? 피톤치드. 아, 피톤치드. 피톤치드. 그게 또 사람 몸에도 되게 좋잖아. 야, 이건 이 냄새가 그거 같아. 향기가. 그러니까 이게 피톤치드가 지금 아마 제일 많을 때가 아닌가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숲이 가장 우거졌을 때잖아. 이 한여름이요. 아. 이게 왜 자작나무냐면 나뭇잎이 확 스쳐서 부딪혀서 이제 나는 아까 소리가 자작자작 자작자작.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나무가 유분이 많고 섬유질도 이렇게 많아서 이 나무가 탈 때 소리가 자작자작 이렇게 탈 때 소리도 그렇게 들린다 그래서 자작나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오 저기 원두막 있다. 원두막. 저것도 자작나무로 만들었네.
와. 와. 야, 자작나무에 오니까 형 악상이 떠오른다. 악상.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그냥. 숨만 크게 그치. 쉬고. 빨리 가봐.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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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무 소리 봐. 계세요. 오. 와. 아무도 안 계시는데? 와. 어우, 이게 어때요? 야, 좋아. 야, 여기 비도 많이 맞았을 텐데, 나무가 썩지가 않네. 어우. 야. 그럼 그대로 이렇게 했네. 예. 근데 맘마 디디라 줄이오 너 구조 결정다 대야 이겨다 너 맘마 빠나 마리 까짜 버려 대뚱뚱 떨었어 여기 애니마 세랑 걸어 버리세요 뭐냐 아니 원주민 처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압도됐다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울창할지 몰랐는데 그 이국적인 그 색깔하고 자작나무가 주는 그 매력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자작나무의 향이 확 들어왔는데 못 느껴신 분들은 한번 꼭 이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진작에 힘들고 아 지치고 나도 좀 뭔가 피로하다고 느꼈을 때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어디 좀 갔다 와 이런 말들을 왜 못했지? 그때 내가 만약에 힘들고 지쳤던 것을 내가 내 스스로가 치유를 했었으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았나. 나한테 또 보상 이런 거를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힐링이 됐습니다. 정말. 산길 들길 걸으면 기분이 좋아 좋아라 파란 하늘 나무 사이로 햇살 비추고 하얀 들꽃 너와 내가 있으니 와우와 좋아라 자작나무 네가 있어 행복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노래 부르는데 아까 막 이렇게 춤도 춰주시고 노래 괜찮았어요? 네. 아 계속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네. 계속 들어줄 수도 있는. 그렇지 않게 한 30분만. 그렇게 들으니까 좋았어요. 아 오길래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몇 년 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여기가 쉽게 오는 데는 아니라서 마음 맞는 친구랑 둘이 와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너무. 예뻐서 더욱 좋습니다. 춤을 출 정도로 기분이 좋죠? 맞아요. 갑자기 왜 춤추고 그러지 거지? 않는데 이 자작나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곡만 더 부탁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앵콜을 하신 겁니까? 네네. 아 이거.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 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하루 아래로 덜컥 거미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서 자작나무 숲으로 가네 나에게 첫 캠핑이란 찐캠프? 찐캠핑? 진짜 진정한 그런 찐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더 컸었는데 지금 다 끝나고 나니까 설레임으로 바뀌었어요
후회, 후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후회. 왜 못했을까? 왜 지금 하필이면 이게 첫 캠핑일까? 정말 늘 일상에만 찌들었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차 안에서 못한 얘기, 그리고 그 여정, 그리고 버킷리스트라는 거 도전, 나도 무서웠지만 같이 또 동조해주고 도전. 모든 분들한테 그런 관계가 있으면 꼭 추천해보고 싶어요.